다이어트 썰풀기. 진짜 지금 말하기도 존나 귀찮아. 씨발. 씨발. 씨발놈아. 다이어트 썰풀기.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. 먹었어.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했어. 근데 또 포기를 하게 됐지. 왜 포기를 하게 됐냐? 뭘 먹고 싶으니까. 먹고 싶어. 아니, 존나 스트레스 개받아. 스트레스 존나 받으니까 뭘 먹어야겠어. 먹으면서라도 풀어야겠어. 풀게 그냥 스트레스 풀게 먹을 것밖에 없어, 사실상. 그냥 다 재미가 없고, 인생 존나 재미없고, 그냥 나 건든 애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고, 그냥 개족같아, 그냥 인생이. 그냥 맨날 하루와 시작을 악플 보고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악플이 달려있을까? 오늘은 무슨 개지랄을 떨어놨을까? 오늘은 개조소리를 해놨을까? 오늘은 어떤 루머를 적어놨을까? 개쌉소리를 적어놨을까? 허위사실을 적어놨을까? 까는 댓글을 적어놨을까?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. 하여튼간 스트레스 풀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, 먹는 거. 근데 먹으면서도 또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풀리거든? 하여튼간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내가 안 먹었어. 한 24시간 동안 새벽에 먹고 다음 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새벽까지 굶었다. 근데 또 새벽에 내가 식욕이 터진 거야. 아, 씨, 그냥 먹자. 씨, 먹어야겠다. 근데 또 먹으니까 내 은근 그 고혈압 그런 게 있거든. 고혈압 있거든. 아, 그러니까 혈압이 좀 높게 나와. 그러니까 고혈압 있는 거겠지. 근데 먹고 나서 누웠는데 막 혈압 높은 게 느껴지는 느낌? 그러니까 막좀 열 오르고 그런 느낌? 그래서 사실 진짜 안 먹긴 해야 되는데 그냥 먹어버린 거야. 그 새벽에 식욕 터져가지고 그 항정살 먹고 쭈꾸미 볶음, 그러니까 배달 시켰어. 항정살에 약간 양념돼 있는 거, 그리고 쭈꾸미에 양념돼 있는 거. 근데 쭈꾸미는 개 노맛이었어. 항정살도 근데 좀 비계덩이라 가지고 좀 별로인 거야, 생각보다. 맛있는 부분, 은근 고기가 약간 씹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, 그냥 비계 같은 느낌? 그래가지고 좀 별로였고. 그리고 거기 된장찌개를 시켰는데, 된장찌개는 좀 맛있대. 아, 그래서 좀 생각해보니까 지금 냉장고에 된장찌개가 있네. 그래서 아마 그거 먹을 듯, 된장찌개. 그리고 김치찌개들도 시켰어. 근데 먹으니까 많대?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한 거야. 어제 리뷰 이벤트를 했거든. 근데 그 전날인가 시켜 먹었어. 근데 되게 맛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달랬다. 근데 그대로 주더라. 아니, 내가 좀 많이 시켰거든. 그전에는 두개 시켰다면 이번에는 그거의 두 배만큼 시켰거든. 가격도 두배 넘었고. 근데 더는 안 주더라. 뭐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. 리뷰 이벤트 내가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. 뭐 당연한 거지. 아, 근데 그게 메뉴가 따로 있었으면 추가를 했을 텐데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메뉴 치킨 가라아게가 아마도 그 치킨인 거 같아. 거기는 리뷰를 쓰면 치킨을 주거든. 근데 그 치킨이 되게 맛있는 거야. 그 예전에 우리 집 근처에 분식집 같은 게 있었거든. 근데 그 분식집 맛이 그딱그 맛이야. 치킨 맛이.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많이 달라는 건데 그대로 줘가지고 조금 슬프긴 했지만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인정해야 되고. 하여튼간 그랬어. 다이어트 실패 썰은 그냥 갑자기 식욕이 개 터져가지고 그런 거야. 여기까지.